뭐야? 꽃 단장 하는 거니? 서둘러 아빠를 보고픈 마음에 또 뜀박질. 몰라. 봐봐. 봐봐 민주. 봐봐. 대답이 돌아올 리 없죠. 봐봐. 나도 그 불소리 앞에 살이올라. 내 살이 가라나. 봐봐. 봐봐. 또 한 번 목이 터져라 불러보는데 나오라는 아빠는 안 나오고 이게 누굽니까? 아스틴. 그거 어떻게 말해? 아미 민라츠코 저리 저리다 쳐라. 에. 우리 나올. 빨리 빨리 내 바다 내 바다 또 지금 말자는 거서. 아니 그래 오는 차. 액션 같이 하면서 액션 오일이 가라. 응차. 잠시 아빠의 숙소에 가 있기로 합니다. 바보 그 벌써요. 예. 이제 왔어? 아빠의 축구복에 시선이 머무는 엄마. 이렇게나 좋아하는 걸 관두게 했으니 또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아빠 방이 맞긴 맞는 것 같죠? 한국에서 딴 축구 메달입니다. 내 마음이 갖고 마음에 봐봐 그. 네. 아, 물어 봐봐. 어디 계란사? 그 불을 했나? 잔치 왔는데 태우 액션 폰걸레라 했어 액션이? 뭔차? 그럼 거대 버스 뛴차다. 두이 버스 왔긴차. 두이 버스 시대라는 게 어디야? 다르게 야오네티. 저 동대문 에베레스트 거리 맞지? 아무로 캐럴레로 가나 하나 잔 정결에 뛰다 아니 가나 하이라 온차라. 아빠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기로 한 가족. 경기를 마치고 아빠가 간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먼저 빵집부터 들르는데요. 내리려면 보세요. 먼 보셔 봐도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했던 마을 잔치. 이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그때 유난히 기운이 없던 남매였습니다. 아빠 생일도 코앞인데 남매는 아빠를 만날 수조차 없으니 속상했던 거죠. 하지만 케이크에 고깔까지 단단히 준비해서 곧 생일인 아빠를 위해 깜짝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축구 경기를 마치고 뒤풀이를 하러 온다는 식당입니다. 가족이 아빠보다 먼저 도착해 식당에 부탁을 해보는데요. 식당에서도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버스노 왜? 언차? 여기서 버스노 왜? 언차 다이, 땡큐 다이. 누나가 쓰니 동생도 쓰고. 엄마까지 따라 고깔을 씁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겠어요. 로진아,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먹어라. 애까시 응갈 마트. 남편 처음 보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기회가 안 말랐어.
अब मलाई नि आशा लाग्छ मलाई नि आशा लाग्छ एकैछिन त्यो गर्छ जङ्गल मार्छ सङ्गमान हेदो फुकुरोन अम्मा입니다 लाज लागरा छ म अङ्गल मार्छ नि मलाई गर्ने हैन बाबालाई गर्ने 마침내 아빠도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면 아빠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서울, 인천, 경기 뿔뿔이 흩어져 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서로들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얘기도 들을 얘기도 많겠죠. 서둘러 아빠가 온 소식을 알려야겠습니다. 얘들아, 쉬 소리가 더 크다. 이러다 깜짝 반티 들키겠어. 이만큼 설레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아빠에게 첫 번째 선물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와, 여기저기 갑자기 부산해진 친구들. 따뜻히 가야 돼. 원단이. 아주 대우 당기고 자네 바다 우다 대우. 우와, 아무래도 가게 기요. 아무래도. 미리 준비해뒀던 고향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의 늘 소녀같이 수줍은 어머니도 있습니다. 한다름에 달려가 안아주고픈 가족이죠. 장남인 빛나즈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어린 동생들도 보이네요. 아, 빛나즈 아빠 우파리 잔디사 아빠 수라이 아빠 라브로 호스 아빠 지제가리 아빠 우타가라 라브로 그루스 태탄라 야다 카리 세아포이라 도콜라이디바 못 본 새 부쩍 늙어버린 부모님이 아빤 가슴에 맺혀옵니다 마바 쿠실락차 나스나 탈사 그래도 아이들은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빠를 웃게 하는 희망들이죠. 자, 로진아, 이제 네 차례야. 가서 아빠를 놀래켜줘야지. Happy birthday, 바바. 아빠는 그저 어리둥절하네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줍니다. 다들 한 마음으로 축하해주네요. 배운 걸 잊지 않았구나, 로진아. 홀로 고생했을 엄마에게도 깊은 포옹이 빠질 수 없겠죠. 이보다 행복한 생일이 또 있을까요? 우여곡절 많았던 유니폼도 선물합니다. 아니나 just 에카시 에서리 베르다히리 알리기티 just 몸 쓰이 코스 코스 라이라. 이게 뭐야 반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를 위한 트로피입니다. 홀로 한국에서 지낸 2년 동안 늘 외롭고 쓸쓸했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더는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밤이 늦어서야 아빠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잠든 동료들이 깰까 소리 낮춰가며 조심조심 선물을 꺼내는 아이들. 오며 가며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고사리 손으로 애써 만든 점토 트로피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나 카메라 봐. 얼마나 써.
아이고 이제야 아픈 것도 느껴지나 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게다가 한국에 도착해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야야야 이야 저게. 그리운 아빠를 만나러 오는 길은 산만리 아니 구만리 같았죠. 아이의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얼마만일까요? 다음 날. 요 빌딩 거 에 빈달라. 요 빌딩 달라나 고라기 요 시어라운 저분 잘 아이 노. 원래 보내고. 로지나 그룹 사이언티스트. 태어나 단 한 번도 바다를 구경한 적 없는 남매를 위해 수족관 나들이를 왔습니다. 보는 것마다 신기한 거 천지네요. 비록 진짜 바다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푸른 바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빠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들. 이건 또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요? 동화책에서나 봤는데 인어공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도 온 가족이 무아지경이네요. 오 사랑의 하트까지 받았네요. 가족이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제일 행복한 일이겠죠? 바다 구경도 했겠다. 이젠 물맛 한번 봐야겠네요. 아이들은 이렇게나 신이 났는데 아이고 이를 어쩌나. 엄마는 연거푸 물만 먹고 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쿵짝 잘 맞는 부녀는 또 다른 놀이에 빠졌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한데요. 저 깊고 아득한 곳으로 엄마랑 어니스는 좀채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심기일전하고 도전! 어머나 그렇게 떨더니 세상 신났네요. 열흘 후 다시 또 그리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매가 네팔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죠. 나 람시다 자오 람시다 기어가라 이따 오다 갈게 이따 로지나 람시다 빨아 람시다. 네팔에서 누군가 길을 떠날 때 신의 축복을 빌어주는 스카프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떠나고 싶지 않네요. 사치요? 나 두시는 왜 나이다? 인조 아미키 코스리 캐리 키 소프 야드 뭐지? 파치 두시는 왜 나니? 나 나이다 나. 아, 뭐, 그래, 이슬이 군하고, 이봐, 아무도 해서, 이따가 보시라고, 몰라서, 비다카이 룸사트, 이번에 픽사이나, 자네, 베트남, 말해라, 내려버려, 말해라, 이따가 말해라, 저. 언제쯤 이 고단한 이별을 더는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짜 아니 진짜 비다 밀리 아니 진짜 안주 베트남 가서 베트남 가라 아니 아니 로지나 또 액션 봐봐 나 나마스테 나마스테 अब नेपाल गएर रामसित अब पहिलेकै जस्तो यसरी बच्चाबच्चीहरूले अहिलेसम्म यसरी यति त मजाले हुर्काइयो यसरी पालन पोषण गरियो आजै पनि त्यसरी नै गर केही यताको लागि केही चिन्ता नगर यताउता जे दुःख गरे पनि पैसा कमाउने त्यसमा चाहिँ म गरिन्छु।